안녕하세요. 젓가락질을 잘하는 여자 노장금입니다. 오늘의 K레시피는 10월의 마지막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레시피를 가져왔습니다. 평범한 레시피 아닙니다. K레시피답게 할로윈 K푸드 호박죽을 만들어 볼 건데요. 10월이 제철인 호박은 이뇨작용과 해독작용이 뛰어나 붓기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은데요. 베타카로틴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독성물질을 없애서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자, 이제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SK매직 올파워 인덕션으로 호박죽을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단호박은 반으로 갈은 다음 속을 파내주세요. 껍질을 벗기고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냄비에 단호박을 넣은 다음 물을 붓고 푹 삶아줄게요. 단호박이 맛있게 익어가는 동안 새알심을 만들어 볼게요. 찹쌀가루와 전분가루를 체에 거르고 뜨거운 물을 부어가면서 익반죽을 해주세요. 잘 섞은 반죽은 먹기 좋은 크기로 동글동글 굴려서 새알심을 만들어주세요. 잘 삶아진 단호박은 곱게 갈아주세요. 단호박에 물을 한 컵 넣고 끓여주세요. 올파워 인덕션은 편리한 조작 방식으로 화력을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동글동글 새알심도 넣고 보글보글 새알심이 동동 떠오르면 설탕, 소금으로 간을하고 물에 푼 찹쌀도 넣어주세요. 저어가면서 중간불에 끓여주세요. 달콤한 호박죽 완성입니다. 할로윈 K푸드 호박죽 레시피 잘 보셨나요? K레시피와 함께 달콤한 10월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